젊다고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뇌졸중. 대한뇌혈관학회에서 뇌출혈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가 22%에 이르고 파열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뇌동맥류도 40대 이하가 13%에 달했다. 또한 뇌졸중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스트로크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50세 이전에 뇌졸중에 걸린 환자 가운데 8명 중 1명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.